영사망 제부심이면 묵계상조묘원심하고 망신멸진업항공하면 측정보리 초등급하리로다 나 무아이니 타보에 영사허망 제부심이면 그 허망한 모든 뜻 마음이 다 버려 없어지면은 그런 게 이제 우리는 그 허망한 마음 곧 이제 내 생각으로 알고 그 헛된 생각에 앞잡이가 돼 가지고 생활하다가 보니까 엄마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야. 그래서 그 허망한 모든 뜬 생각, 뜬 마음을 다 버리게 되면은 묵계상주 묘원심 하더라 그게. 그래 상주하는 묘원심은 아주 묘한 나의 본래 면목, 자성, 참마음, 그게 이제 개합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한 생각 일어나면 그게 번뇌고, 한 생각 일어나면 그게 망상이고, 한 생각 일어나는 부질없는 뜬 생각, 그걸 내 생각으로 알고 그 앞잡이가 돼가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허망한 그 이제 번뇌의 구름이 자성을 차단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본래 면모, 묘한 나의 마음을 그 볼 수가 없고 그게 개합할 수가 없더라. 그래. 그래, 허망한 생각만 다 버리고 나면은 본래 상주하는 나의 묘한 마음에 개합하게 되더라. 그게. 망심이 멸진 업한공이야. 망심만 일어나지 않으면 업이 다 비어 없어져요. 근데 망심이 우리는 자꾸 일어나게 돼가지고 있거든. 그 망심은 허망한 생각, 헛된 생각, 번뇌 망상, 찰나찰나간에 일어나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한없는 많은 생각이 꼬리를 물고 따라 일어나요. 그래서 고조사님 말씀에 천척사룬 직하수하며 일파자동은 만파수더라 그랬거든. 그 우리 마음가운데 일어나는 번뇌 망상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고요한 물에 낚싯줄을 떡 떨어뜨리니까 낚시가 탁 떨어지면서 마주치면서 한 물결이 일어나니까 일만 물결이 따라서 일어나는 것과 같이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천사랑 만분별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그것이 다 사라지고 잠재고 없어져 뿌리면은 역시 업이 다 비어지는 거예요. 지어비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즉정보리 초등급하리라 그래. 보리를 증득하고 깨달아. 응?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자세, 그 깨달음을 얻게 되더라. 그게요. 그 깨달음에는 등급이 없습니다. 등급이 없어요. 세상살이에는 전부 차등차별이 있잖아요. 잘난 차별도 있고, 못난 차별도 있고, 있는 차별도 있고, 없는 차별도 있고, 귀한 차별도 있고, 천한 차별도 있고, 유식한 차별도 있고, 무식한 차별. 차별 세상에 인간 세상 중생계라면은 깨달음의 세계는 차별이 없어. 그 깨달음에는 뭐 차별이 있을 수가 없거든. 다음 깨달음 그 자리는 하나야. 하나인 그 자리가 뭐냐? 부처님의 깨달고 증득한 그 이제 법신 자리에 우리는 개합하게 되고 거기에 개합하게 되면은 부처님과 똑같은 차별 없는 우리도 부처님이야 본래. 예? 그 부처님께서도 중생인 줄 알고 깨닫기 해가지고 6년 설상 고행 그때 깨달아 보니까 진무급전 조성부란 내가 본래 부처였는데 그 자리를 망각하고 놔버리고 잊어버리고 고마 참 중생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다가 그 자리를 깨쳐보니까 내가 본래 부처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 우리도 지금 중생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지만은 이 자성만 바로 깨치고 보면은 부처님 깨달은 그 자리와 쭉 꿈도 다름없는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됐을 적에 업이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전에는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기 이전에는
우리가 한번 지어놓은 업, 이거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그 결과 값을 내가 돌려받아야 돼요. 그런데 또 이런 소리를 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업이 어디 있느냐? 어째서 그러냐? 요즘은 착한 사람 더 못 살고 못된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잘 살던데 그래도 업이 있느냐? 그게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어째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어놓은 업에 대한 결과 값을 돌려받는 데는 근본적으로 세 단계로 돌려받게 되어 있어. 그 세 단계가 뭐냐? 금생에 지어가지고 금생에 그 결과 값을 바로 돌려받는 경우가 있어요. 요걸 순현보라 그래고. 또 금생에 지은 업이 내생에 가가지고 그 결과 값이 나타나는 것을 순생보, 순차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생에 지은 업이 업에 밀려가지고 내 생에도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고 저 후생에 내가 돌려받게 되는 거. 그게 순후보라 그래요. 그래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맛이 있기나 없기나 미리 지어놓은 곡식 먼저 먹어야 되지. 미리 지어놓은 곡식 맛없다고 짓고 있는 농사. 아직 익지 아니한 서른 곡식은 먹을 수 없는 것 같아. 그래 지금 짓고 있는 선악간의 업은 아직 짓고 있는 서른업이고 전생에나 저전생에 지어오는 순생이나 순후의 그 업에 대한 결과 값이 나타나니라고 착한 사람에게도 지금 짓고 있는 착한 업은 아직 짓고 있는 서른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생에나 저전생에 지어오는 순생이나 순후의 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이 나타나고 또 금생에는 인생을 양심을 속이고 거짓되게 사는데도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는 사람은 어째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 악업은 아직 짓고 있는 서른업이고 받을 때가 안 됐고 전생에 지어놓은 순생이나 저 전생에 지어놓은 순후에 선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못된 놈도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잘 살다가 어느 때부터는 일이 꼬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졸딱 망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건 왜 그러냐 그만. 복이 있을 적에 복을 아껴 쓰고 복을 지어가면서 복을 썼으면 복이 다 하지는 않을 낀데 금생에는 나쁜 악업만 지어가면서 전생에나 저전생에 지어온 순생과 순후엽을 야곱야곱 복수용하면서 복을 다 까먹고 나니까 그만 복 통장이 들통이 나버렸다. 그래 더 받을 복이 없이 쫄딱 망하는 거야. 또 어렵게 어렵게 살다가 언제부턴가 일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사람이거나 업진하니까 복락이 와요. 이와 같이 다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받는 것이 나의 본업이야. 그런데 그럼 그 업을 어떻게 하며 받지 아니하느냐? 빚은 갚아야 없어지고 업은 받아야 소멸돼요. 그런데 지어놓은 업, 나쁜 업을 받지 않으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수행 정진을 하면은 그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업장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이런 소리를 하면 거기에도 또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있어. 나는 기도를 한다고 하고 열심히 정진을 한다고 하는데 하마 할수록 더 어려지는 경우가 있더라. 그건 어째서 그러냐. 그건 이제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많이 받을 거 소멸되면서 그 이제 소멸되는 과정에서 적기 나타나고 또 길게 받아야 될 게 업장이 소멸되면서 짧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저 영암설화 같은 데 보이면은요. 저 경상남도 산청 칠이산 밑에 가면은 옛날에 심원사라는 절이 있었대요. 근데 그 절은 신라고찰로서 아주 영암도량으로서 많은 불자들의 발길이 또 기도객들이 끊어지질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고려에서 이조로 넘어오면서 이시조선 건국 이념이 억불 숙류 정책입니다. 그것은 어째서 그러냐 하면은 고려조에는 설자리를 잇고 가장 억울하게 그 참 탄압받고 그런 이제 참 억울한 분들이 누구였나 그러면은 유생들이었어요. 왜? 고려조에는 불교가 국교가 되다시피 하고 또 나라의 스승인 국사,
임금님의 스승인 왕사, 국사왕사를 전부 스님들에게. 그 우리나라 삼보사찰 가운데 불보종찰은 통도사고 법보종찰은 해인사지요. 그러면은 송강사를 승보종찰이라 그래요. 요 셋째를 삼보사찰이라 그랬는데 그 삼보사찰 가운데 송강사를 왜 승보종찰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불일 보조국사 이후에 송강사에서만 16국사가 배출이 됐어요. 많은 큰 스님들, 국사 스님들이 많이 이제 참 나신 절이기 때문에 그 송강사를 승보종찰이라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불교는 성하고 유교는 쇠퇴하고 또 유교를 믿는 분들도 없는데 그래도 이제 참 유교를 믿는 분들은 자기네가 가면 참 설 자리를 잃고 어디 가가 내가 유생이라고 말도 못하고 억울하게 그래 살아온 분들이 이제 유생들이었어요. 그런데 태조 이성계 씨가 그 공민왕과 신도니의 북별 정책에 의해서 북을 치러 가다가 그 이제 이하도에서 장마를 만나가지고 회군을 해가 와가지고 자국정부 공민왕 정권을 물을 뜨릴 적에 개국공신들이 한 90% 이상이 전부 유생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뜻을 맞춰주기 해가지고 건국 2년부터 억불,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 이 시조선 500년은 무작정 불교를 탄압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고 유교에 의해 공자님 가르침이 뭐다 그걸 뭐 비유해보기도 이전에 그저 사나이 명색이 불알 두 쪽만 차고 나오면은 양반 행세한다고 나도 유생이다 그러던 시대가 이시조선 500년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영험도량인 심원사에도 찾아오는 신도님들 기도객들이 발길이 차츰차츰 줄어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세는 약해지고 저런 자연이 가난해요. 그럴 때 전부 퇴락해가지고 고마 기와는 깨어져서 비가 새고 비가 새니까 석가리는 썩고 축대는 무너지고 또 단층은 탈색이 돼가지고 퇴색이 되고 그러면 그 참 부처님도 시커멓게 녹이 쓸고 그래 보다 못한 주지스님이 내가 이절 주지로 있는 동안에 이절을 깨끗하게 이제 참 중수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시대에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가호를 빌리지 아니하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 가호를 좀 빌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처님에게 석 달 열흘 심원사 중수 중창을 위한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99일째 되는 날 내일이면 이제 백일기도 회향을 하는데 저녁에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허연 노승이 한 분 나타나더니만 등을 툭툭 치면서 참장하다. 이런 각박한 시대에 이 절을 다시 중수해가지고 일으키기 위해가지고 부처님의 가호를 빌려놨고 석 달 열흘 동안에 지극정성을 기도를 드리니까 반드시 네 뜻이 이루어질 거다. 내일 아침에 백일기도 회향을 하고 건서문을 엮어가지고 이제 참 하주를 하러 나가다가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이 절을 깨끗하게 중수해 줄 사람이니까 그 자를 놓치지 말아라. 한 꿈을 꿨어요. 깜짝 깨니까 꿈이에요. 꿈이라도 그런 꿈은 이제 현몽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 일찍이 백일기도 회향을 하고 건서문을 엮어가지고 옆에 끼고 힘차게 할보로 두 팔을 흔들면서 산하를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보이께로 중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재수가 있는가 없는가 일찍이 조실부모하고 집도 절도 없고 남이 가는 장가도 한번 못 가보고 남이 가진 자식도 하나 못 가보고 남이 가진 집도 하나 못 가져본 저 산청읍내에
조부잣집 일꾼을 떡 만났어요. 그러나 어제 저녁에 그 참 현몽을 얻기를 처음 만난 사람이 이제를 깨끗하게 중수해 줄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래, 그 어른한테 가서, 아이고, 어르신이 어디 갑니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또 조부자 집 일꾼은 깜짝 놀라요. 왜? 나머지 머슴살이라마 일을 잘해야 주인한테 그 일꾼 대접을 받아요. 근데 일을 잘할 거면 농번기에는 농사를 잘 짓고 농한기에는 저 먼 산 나무를 하루 또 한 더짐씩 해와야 그래도 이제 참, 고마 주인한테 미움은 안 받거든. 근데 옛날 지금이나 산이 짙은 곳은 절산이야. 사유름이거든. 근데 나무를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산이 짙은 데 가야 이제 나무를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래서는 맨날 이제 주인한테 칭찬들을 낳고 절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주지스님한테 다글리 가지고 뭐 낫도 뺏기고 지게도 부숴키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오늘도 사실은 절산에 나무 도둑키로 가다가 주지스님을 미리 만났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아 예 절산에 나무하러 갑니다. 근데 스님은 어디 가십니까? 우리 절이 너무 퇴락이 돼가지고 그래서 보다 못해가지고 절을 중수하기 위해서 하주하러 나가는 길인데 어르신이 우리 절 좀 곤치 주소. 그래요. 이 세상에 돈 많고 잘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천지인데 왜 해필 내한테 절을 중수해달라 그럽니까? 시주하는데 빈부가 따로 있고 시물에 대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시주하는데 잘나고 못나고 있고 없고가 상관없이 그 지극한 마음이면은 그 공덕이 한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스님 시주를 하면 꼭 복을 받습니까? 틀림없이 받지요. 그러면 시주를 하면 내 생에 나도 양갓집에 태어나가지고 일찍이 글 공부해가지고 가까이 급제가 폐설도 할 수 있고 또 남이 가는 장가도 가고 남이 가는 자식도 놓고 남이 가진 집도 가지고 그래 잘 살 수 있습니까? 있다 마다요. 틀림없습니까? 틀림없지요. 시일등만배인데 하나를 베푸면 그 공덕은 만배가 돌아오는 것인데 그 뭐 참 시주하는데 대소가 없으니까 그 자리를 놓치면 안 되겠거든. 담은 얼마라도 받아야 되니까. 정 그렇다면 스님 반드시 그런 공덕이 있다면 그 자리를 내가 다 권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스님이 깜짝 놀랐어요. 일찍이 조실 부모 해가지고 글도 못 배우고 이 집 저 집 어릴 때 꼴무섬으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우리 절을 다 건치 주겠나 그거요. 그래 어르신 내가요. 예. 그 얼마나 참 재산이 있는데 우리를 절을 다 건치 주려고 그럽니까? 사실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릴 때 꼴무섬 살 때부터 세경 받아가지고 장래 나아가 늙히고 또 이제 뭐 큰 대모습이 돼가지고도 큰 모습이 돼가지고 연년이 세경 받아가지고 그거를 장래 늙어 하다 보니까 그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다 모르고 조부자 양반한테 내가 몇 개 낳았는데 그 전부 스님 다 드릴 채에 가가가지고 절 중수하십시오 하고는 그리고 막 이제 참 하주책에 적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가가지고 스님께서 가가지고 그걸 받아왔어요. 받아오니까 주인은 좀 섭섭하지요. 왜? 저놈이 말이라 참 우리 집에 일꾼 생활하면서 내가 또 그거를 관리해주고 늘기 좋나 놓으니까 이제 이마에 재산이 늘었는데 그래도 너무 못났기 때문에 관리할 줄도 모르고 장가 갈 줄도 모르고 집 살 줄도 모르고 그만 그래 살아왔는데 이 세상에 혈혈단신인데 내가 관리하다가 보이면은 결국 저자가 죽고 나면은 그 재산 냈기 될 낀데 그걸 못 믿어봐가지고 그만 전부 저리 시줄 다 했다. 그래도 임자는 지니까 할 수 없어요. 근데 스님은 그걸 받아가지고 우선에 썩은 기둥 그 무너진 축대 곤치고 썩은 기둥 갈아 엮고
그 다음에 석가리 갈아 엮고 기와 분나해도 돈이 남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단청불살해도 또 돈이 남아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깨끗하게 부처님 또 이제 개근불살해도 또 돈이 남아요. 그 남는 돈 가지고 또 요사세를 깨끗하게 다 중수리해도 돈이 남아요. 남는 돈 가지고는 이제 더 쓸 데가 없어가지고 사담 논을 샀는데 한 3, 40마씩 샀어요. 그러고 인재사까지 끔 어느 놈 오기나 말기나 농사 지어가지고 먹으면 되고 절 깨끗하게 수리해놨으니까 싶어. 그래서 이제 참 낙성식도 고마 거창하게 잘 했어요. 그러고 이제 불사는 다 마치 졌는데 불사의 해양을 하고 난 데 한 달쯤 되실 적에 일생 동안에 버린 재산을 아까운 줄 모르고 스스럼 없이 무주상 자비보시를 한 조부잣집 일꾼이 고마 둘이 일하러 가다 쓰러져 가지고 요즘 말하면은 이제 고마 뇌출혈로 고마 수족을 모시게 됐다. 그러니까 조부자 양반이 한이 재산 나다시면 니 재산 먹고 고마 병이 들어도 편하게 살 낀데 그거 날 못 잊어가지고 그 다 갔다가 저리 시주했으니까 이제 병 났으니까 절로 가거라 하고 집에서 일 못 하니까 쫓겨냈어요. 그 쫓겨나온 이 이제 참 조부잣집 그 일꾼 김영감이는 옛 동료 너머 집 머슴에게 등에 비가 이제 절로 왔어요. 주지 스님이 생각하니까 참 야속한 부처님아 일생 동안에 버린 재산을 아까운 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무주상 보시를 해가지고 절을 이렇게 잘 중수를 해놨는데 저 말이라 왜 에? 쓰러져가지고 수족을 못 써가지고 반 안진뱅이가 되도록 하느냐 그래 저것도 당신 업이라면은 받을 업이면 받아야 되는데 당신 재산 갖다 절에 시주 다 했으니까 남은 여생이라도 내가 잘 병구안을 하면은 그래도 세 속에 있으면 아무리 돈이 있더라도 무식한 나머지 일꾼 누가 잘 병구안 하겠나. 그래서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면 그것도 공덕 아니겠나 싶어서 반갑게 이제 받아들이가 방을 하나 비워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잘 이제 옷도 갈아입히고 모욕도 시켜드리고 병구안을 잘 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가니까요. 앞을 못 봐. 봉사가 돼버렸다. 그 안진뱅이에 봉사까지 됐다. 참 부처님의 야속하게가 그지 없지만은 저런 업을 타고 낳는 자라이면은 내가 그래도 여생을 잘 간호해가지고 잘 모시면은 그래도 그게 공덕 아니겠나. 그래도 또 이제 모셨어요. 그리고 또 한 달쯤 갔는데 설설하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합니다. 아침에 갈아입히놈아 저녁에 베리고 저녁에 갈아입히놈아 아침에 베리고 그래 그럭저럭 한 달쯤 이제 설설을 앓다가 보니까 이제 김영감도 주지스님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내가 평생에 버린 재산을 이제를 갖다 시주를 다 했다고 하지만은 나 그 지레 못난 사람 수족도 못 쓰는 데다가 앞도 못 보고 게다가 설사병까지 알아가지고 이렇게 똥을 싸가지고 옷을 베리 쌌는데도 싫다 생각 없이 이렇게 정성껏 나를 구안을 잘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내가 시주를 안 했더라면 이런 말년의 복도 못 누릴 건데 참 시주한 공덕이 이거구나. 그래도 생각하기 미안하거든. 오늘 저녁에는 절대로 내가 옷을 안 베려야 되겠다 싶어. 근데 설사가 납니다. 그래서 정랑에 가려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절에 와가지고 그래 살아도 몸이 불구가 돼가 절에 왔으니까 정랑이 어디 붙었는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동쪽에 정랑이 있다면 서쪽으로 간다고 부시럭 엉금엉금 앞도 못 보기 기 가요. 그러다가 보이께로 이제 뭐 이미 벌써 똥은 싸가 옷은 다 베리고 이미 옷은 다 베렸으니까 방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방으로 돌아오는 길도 모르고 어디로 왔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방을 찾아간다니까 그러면 뒤산으로 가가 숲속에서 이리저리 더듬더듬 이제 돌아댕깁니다. 방을 찾아서 그때쯤 지리산을 무대로 생활하고 있는 호랑이라는 양반이 배가 좀 고파
뭐를 먹을 거를 찾아가지고 뭐 참 노루나 또 뭐 이제 참 어린 멧돼지나 뭐 참 요기를 좀 하려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디 보이 부시럭 소리가 난 때는 뭐 보이기로 아 인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참 요깃거리가 되겠어. 잡아 먹어버렸다. 호식에 갔어요. 그럼 먹다 남은 이제 뼈쪼가리는 그만 좀 버리고 두상은 뭐 바위에 얹어놓고 그만 호랑이 갚으렸어요. 아침에 자고 나니까 그 어른이 안 계시는 거야. 어디로 갔나 싶어가지고 내가 사방을 찾다 보니까 똥질기 놓은 곳이 있어. 그래 그리로 찾아가다가 보니까 저 뒤산 숲속으로 갔어. 그래 숲이 자 이제 그 참 엉금엉금 기간이라고 누워가 쓰러지는 곳으로 곳으로 찾아가다가 보니까 지리산 호랑이라는 양반이 다 잡아먹고 남은 뼈 쪼가리 몇 개가 남았어요. 그래도 이 모두가 당신의 업이라면 이제 업장소매라고 내 생에나 좋은 곳에 잘 태어나가지고 참 왕생극락하라고 명복을 빌어주면서 장사를 잘 쳐드렸어요. 그러고 나니 스님이 이제 신심이 뚝 떨어졌습니다. 왜? 꼬마 왜라는 단서가 붙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모든 걸 다 긍정을 해야 되지. 그 왜라는 단서가 붙으면 그만 부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 또 왜? 어릴 때 조실 부모가 나무 꼴모섬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평생을 나머지 모섬살이 해가지고 버린 재산. 아까운 줄 모르고 이절 불사를 이해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무주상으로 자비보실한 그 이제 참, 응? 김영감이가. 부처님이 영험이 있고 공덕이 있다면은 안진뱅이는 왜 되며 봉사는 왜 되며 설사병은 왜 들리고 어? 왜 걸리고 또 이제 호랑이한테 호식에까지 가서 이렇게 영험 없는 부처라면 나는 중로를 타기도 싫어. 그래서 이제 떴다 봐라 하고 그만 하산을 합니다. 한라크이 너무 억울해요. 한평생 속아가지고 부처님 영험 있는 줄 알고 나도 영험 있는 부처님과 같은 부처되기 위해 가지고 한 청춘 다 바치 가지고 열심히 수행했는데 깨달음은 고사하고 이 근 동민들에게 사기꾼 신세를 못 면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가도 부처한테 속았는 게 너무 억울해 가지고 그냥 갈 수 없다. 그래 가지고 뭐 사방이라 부처를 막 들고 좀 패고 가려고 사방 찾다 보니까 패일 몽둥이도 눈에 안 띄요. 그 눈에 딱 띄는 게 뭐라 그만 도끼가 하나 눈에 띄는 거야. 그 도끼를 가지고 법다 갔어요. 가가지고는 야 이 영험 없는 부처야. 당신이 나를 속여가지고 내가 당신 영험 있는 줄 알고 당신에게 출가를 해가지고 어? 당신 가르침대로 일생을 살았는데 인생 만년에 사기꾼 신세를 못 면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이 한 청춘 다 바치고 속았는 게 너무 억울하니까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내 도끼를 받아라고 그만 도끼를 가지고 마침 부처님이 목불인데 부처님이 이마에 들고 치니까 퍽 하면서 그만 도끼는 부처님 이마에 탁 꼽힌 그래 놓고 떴다 봐라고 갈라케 요것만 가지고도 안 돼. 후레 사람들이 왜 이 부처가 도끼 벼락을 맞았는가 알기는 알아야 안 되겠느냐. 이 부처는 영험이 없기 때문에 내 도끼 벼락을 맞았다 하는 걸 알려주기 해가지고 방에 가가지고 필묵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먹을 갈아가지고 붓에 묻혀가지고 나그치 속는 사람 없이라고 이 부처는 영험이 없다 하고 불무영험 이 부처는 영험 없으니까 아무도 믿지 마라. 그러고 막 떴다 바라고 갔어요. 이제 절이 비었으니까 그 후에 이제 후임 주지가 부임회가 왔습니다. 누가 그 절에 안 가겠습니까? 집잘곤치나 지어 땅마이 사나 이렇게 부자절인데 요새는 그보다 뭐 해도 뭐 서로 하려고 치고 받고 뭐 뺏고 해야 되는데 그러고 갔어요. 그래 후임 주지가 주지를 떡 부임회가 가니까 부처님이 너무 보기 싫습니다. 그래 그 부처님을 매불이라도 하든가 뭐 이제 참 하려고 아무리 들어도 요지부동이 거의 부처님이 안 들려요. 한 사람이 들어도 안 들리고 두 사람이 들어도 안 들리고 열 사람이 들어도 안 들려.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부처님이라면 이 도끼라도 빼야 되겠다고 아무리 도끼를 뽑아도 그 도끼가 안 빠집니다.
그러면 도끼는 못 빼더라도 세상에 누가 영험없는 부처라고 가슴에다가 글을 떡 써붙이고 앉았는데 누가 찾아오겠나 싶어가 그 글이라도 지울려고 아무리 걸레에 물을 붙여가지고 닦아도 안 지워져요. 그래서 이제 한 2, 30년을 그 부처님은 머리에 도끼를 탁 안진맥이 못 나서주고 또 이제 봉사 못 막아주고 설사병 못 막아주고 호식에 가는 거 못 막아준 죄로 가슴에는 영험없는 부처라고 글 써붙여가지고 이마에 도끼를 떡 꽂고 염치 없이 고만 나무 탁자 위에 30년을 앉아있었어요. 그때 이제 주지는 한 30대 젊은 스님의 부임을 해가가 그절 주지로 사는데 그곳 산천고을에 새로운 사또가 왔는데 아직 이제 30대 미만의 젊은 사또가 부임을 해가 왔어요. 근데 이 사또는 그곳에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제 곽을 급제해가지고 부임을 해가지고 거기 왔는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생남불공 해가지고 만덕으로 얻은 자식 금지옥엽같이 기르면서 글공부를 시켰는데 다행히 이제 참 불서가 나는 아들 머리까지 좋아가지고 과거에 급절해가지고 초임으로 살러 온 곳이고 막 산천고을이라. 근데 고향에는 부모를 두고 이제 참 젊은 내외만 거기와 살다가 보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얻기 해가지고 얼마나 부처님을 찾아가 정성을 드리고 또 정성 끝에 얻은 나를 참 성공하고 출세하라고 시간만 하면 절에 가가지고 그 이제 참 아들 잘 되기를 기도하고 참 공들인 덕분에 내가 이제 참 과거에 급절해가지고 초임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조석으로 가가지고 문안을 못 드리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만수무강하고 내가 고향에 갈 때는 건강하게 잘 계시라고 지금부터는 내가 부처님을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명복을 좀 빌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방을 불렀어요. 야 이방아 불러가지고 부르니까 왜 찾습니까? 이 근교에 어디 절이 없느냐? 절고 뭐 하려고 그럽니까? 내 절에 가가지고 불공 좀 올리려고 그랬다. 불공 그 마루 합니까? 왜 마루 하다니까? 우리 고을에는요, 옛날에는 불교가 조금씩 조금씩 이조에 들어가 그래도 명맥은 안 끊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30년 전부터 심원사라는 절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 후부터는 아무도 절에 가는 사람 없고 불교 믿는 사람 없는데 사또가 마루 갈라 큽니까? 그래, 그럼 그 절은 있느냐? 있습니다. 그럼 그 절에 내가 가고 싶다. 그 절을 좀 안내하거라. 그래서 이방은 안내를 하고 사또는 말걸 타고 이방을 따라서 심원사를 찾아가는데 생전 처음 가는 초행길인데도 길이 나오네 이거요. 꼭 아는 길 같고 옛 고향 가는 길 같고 또 이제 참 고향을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런 포근함을 느끼가면서 그럭저럭 절에 도착하니까 아 처음 가는 절인데도 절이 눈에 익어요. 눈에 익고 또 이제 참 내 고향 옛집 같고 그래. 그래서 이제 주지 스님을 찾으니까 당신 또래쯤 되는 젊은 주지 스님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초면인데도 부모 형제 같고 일가 친척 같고 아 동기감 같고 그런 포근함이 느껴지고 친밀감이 느껴지고 아주 참 고마 정이 가요. 근데 이제 이방은 물러서고 주지 스님은 안내를 하고 사또는 뒤를 따라가 법당에 떡 올라가 보니까 이방한테 듣던 바와 같이 부처님 머리에는 도끼를 꽂고 가슴에는 글을 떡 써붙이고 앉았어요. 너무너무 참 당신도 불자이고 또 부모님의 불서가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안타까워가지고 이 글이 어째서 그렇게 안 닦아지는 거 하고 사또가 손을 갖다 썩 문대했어요. 문대했는데 불무영험 넉자 가운데 없을 무자가 싹 이슬유사자로 변해버렸다. 불우영험이다. 아, 이 부처님은 영험은 없다고 30년 동안에 남한테 손가락질만 받았는데 이 부처님은 참으로 영험이 있다. 없을 무자가 이슬유자로 바뀌어 보니까
불유영엄에 대해 영엄 있는 부처님이 되었다. 아, 그러면 영엄 있는 부처님이면은 이 도끼는 왜 그리 안 빠졌을까? 나를 기다렸을까? 하고 이제 그 도끼 자루를 받고 흔들어 보니까 30년을 누가가 뺄락해도 요지부동이던 그 도끼가 그 산천고을 사또가 와가지고 도끼 자루를 잡고 흔드니까 도끼가 흔들흔들합니다. 쑥 잡아 뽑으니까 도끼가 쑥 빠져요. 빠지는데 도끼 한쪽 날에 그리 떡서이가 있는데 하주 시주가 동시상봉이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는 주지스님하고 사또하고 둘 뿐인데 그러면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주자요 한 사람은 하주자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동시에 만났다. 한쪽 끝에 또 보이니까 뭐라고 써놨나. 도끼를 뽑을 적에 목격하는 당사 주지는 도끼를 꼽은 자요. 도끼를 뽑는 자는 시주한 자다. 그러면은 스님 노릇 안 하겠다고 부처님 영업 없다고 부처님한테 도끼 꽂고 꼽아놓고 부처님 영업 없다고 글 써놓고 갔는 그 스님도 가가지고 고마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인간의 몸을 받아가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 또 일찍이 출가를 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그절 주지로 와가지고 당신이 저지르 놓는 그것을 당신이 보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있고 또 이제 그 조부잣집 일꾼 김영감은 그 이제 시주는 했지만은 뭐 영험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그 이제 참 안진뱅이에다가 봉사돼가지고 설사병 앓다가 호식에 갔는데 호식에가 죽어가지고 자식 없는 집 생남불공하고 자식을 기다리는 집에 가가지고 귀한 외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고이고이 자라면서 글 공부를 해가지고 가게 급제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로 인연하여서 꼽아진 꼽힌 도끼를 당신 손수로 뽑고 당신으로 인해서 영험없는 부처라고 글을 써 붙이던 것을 당신으로 인해서 이 부처님은 참으로 영험있는 부처다 이렇게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끼 날에 종이가 하나 쭉 부처님 복장 안에서 딸리 나와요. 복장에 이어놨던 게 딸리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 산천고을 사또의 삼생 인연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신으로 인내서 도끼를 꽂게 하고 2절에 시주한 당사자는 과거 전생에 한량 없는 업을 지어가지고 한평생은 인간 세상에 태어나면서 일찍이 조실부모하고 글 한자도 배우지 못하지 못하고 일찍부터 나무 꼴모솜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나무 집을 살다가 다행히 일생 동안에 머슴 노릇하면서 버린 재산을 아까운 줄 모르고 자비심으로 무주상 보시한 공덕으로 이제 앞으로 더 받아야 될 삼생의 업이 남았는데 그 삼생의 업이 뭐냐? 한평생엔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또 업이 남아가지고 한평생엔 태어나자마자 안진뱅이로 태어나가지고 안진뱅이로서 한평생을 살아야 되고 그래도 또 업이 남아가지고 한평생은 나이 미서 눈이 멀어가지고 안명해가지고 봉사로 한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도 얼마나 업을 많이 지었는가 또 업이 남아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쏘가리로 시작해가지고 쏘골 한평생을 쏘골 앓다가 죽을 때는 결국 호식에 가야 될 앞으로 받아야 될 새 평생의 업이 남았어. 그래 한평생은 일찍이 조실부모하고 너무집 사리를 해가지고 다 받았지만은 한평생 너무집 사리하면서 버리는 모아놓는 재산을 자비보시한 공덕으로 삼생에 받아야 될 중한 업을 석 달 동안에 안진뱅이로 또 한 달 살고 또 안진뱅이에 의해 봉사가 돼가 또 한 달 살고 거기에다가 쏘가리병을 앓으면서 설사위가 한 달 살고 마지막으로는 호식에 가면서 삼생에 받아야 될 업을 석 달 90일 만에 다 받고 시주한 공덕으로 업장이 소멸돼가지고 양갓집의 외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가게 급제를 해가지고 자기로 인연하였으러 영험없는 부처님이 된 그 부처님을 자기로 인연하여서 이 세상에는 가장 영험있는 부처님으로 재탄생을 시키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 신문적사
그 사적 기에 기록이 돼가 있는데 지금은 그쪽에 그 어떤 절인가 잘 없고 그쪽에는 이름이 비슷한 심적사라는 절이 있는데 심원사라는 절은 없는데 영업록 같은 데 보이면은 산청 심원사로 기록이 돼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와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왜 드려놓고만 여러분들도 아주 신심 있게 절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정진을 하는데도 뭔가 일이 잘 풀리나가지 아니하면 고마 신심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이해가지고 내가 오늘 길게 받을 것 짧게 받고 많이 받을 것 적게 받으면서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하나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내가 지어놓은 복은 복대로 그 복은 언제인가 내가 다 돌려받지 내 복은 남이 못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남의 복은 끌로도 못 판다 그래요. 그래서 복은 지은 대로 가고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가 지어놓은 복 내가 다 받지 다 받지. 그 이제 그 목수들이 나무를 끼 맞추기 해가지고 나무 구멍을 파는데 구멍 파는데 가장 소중한 연장이 뭐냐 그러면 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끌은 그 나무 구멍은 잘 파지만은 남의 복은 못 파간다는 거야. 그래서 다 내가 지어놓은 복 내가 받고 내가 지어놓은 내 업 내가 받지 내가 지어놓은 업과 복은 받지 아니하고는 나쁜 업은 소멸될 수가 없고 좋은 복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선인은 선가하고 선한 원인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돌아오고 악인에는 악가합니다. 나쁜 원인에는 반드시 나쁜 결과가 돌아오는 것이고 내가 지어가 다 내가 받는 거야.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서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가 주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인생은 항상 내가 하는 얘기지만 부모 미생전에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오늘 내 이름이 붙은 이 몸뚱아리 받기 이전은 전생이에요. 전생에 내가 스스로 일으켰던 허망된 생각, 망심의 그림자요. 그 생각을, 그 마음을 내 생각인 줄 알고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 연기해서 실천해가지고 지어놓은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내 인생의 창조주도 나요. 내 인생의 책임자도 나요. 미래생의 구세주도 나지 나 아닌 어느 누구도 오늘의 내 인생의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신도 또 부처님도 어느 절대자도 부모 대신 내 육체 못 낳아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김 아무것이 이 아무것이 박 아무것이 이름 붙은 이 지수화풍 4대 물질로서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는 누가 낳아줬느냐? 아버지 어머님이 낳아주셨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 어머님이 무엇이 우리 육체를 낳았을까? 남녀가 서로 만나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이걸 애정이라고 해요. 애정을 육체적으로 교수받아가 애욕의 부산물로 수태대가 태어난 것이 우리 몸뚱아리야. 그러나 육체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자식 운명은 마음대로 못해요. 만약에 육체도 내가 낳았으니까 인생도 낳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아들 건강하게 잘 자라서 머리 좋게 공부 잘 해가지고 인류대학 인류학과 들어가서 좋은 대학 좋은 학과 졸업식이 있어 좋은 직장 취직식이 가지고 돈 많이 버리고 출세시키고 싶으지요. 근데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여기 자식 농사야. 그래서 자식은 육체만 낳아주지 인생은 못 낳아줘. 인생은 오직 내가 과거 전생에 지어온 업에 따라서 부귀빈천과 희배락이 좌우돼요. 그래 오늘의 내 인생은 과거 전생에 내가 일으켰던 생각의 그림자요. 그 생각을 행동 연기해서 실천한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야. 그러면 생각도 내가 일으키고 일으킨 생각 결정도 내가 짓고 꺼트리기도 내가 하고 또 결정 지어진 생각 육체적으로 행동 연기해서 내가 실천해가 지어온 업에 따라서 오늘의 부귀빈천과 희배락이 좌우되니까 오늘의 내 인생의 창조주는 바로 다름 아닌 내가 오늘의 내 인생을 만들어온 창조주야. 또
내가 내 인생의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나만큼 아는 사람은 나 외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와? 부모도 모르고 부부도 몰라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야. 그래서 내가 내 능력과 소질에 맞게끔 내 인생에 대한 현명한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 바탕 위에 개발하고 개척하고 건설해 나가는 것이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책임자도 나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찰나찰나간에 미래생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올바르게 참다웠게 거짓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미래를 건설하면서 내가 열심히 마음 닦아 성불해가지고 내가 나를 영원히 구제해가지고 생사윤례를 해탈시키느냐. 또 양심을 속이고 인생을 거짓되게 살아가지고 형편한 미래생을 만들면서 윤회의 원인을 만드느냐도 오늘 내게 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에 행복할 그런 복을 지어가면서 거기서 끝나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마음 닦아가지고 이 내가 지어놓는 업이 다 자성마 증득하고 깨달아 보이면은 일시에 소멸되고 그 인연에도 얽히지 아니하고 업에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윤회고를 벗어나가지고 대해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